20여 년 전 경북 의성군 하령리 마을은 떠도는 이야기가 있었다. 뭐고 저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여인은 분명 난생 처음 본 여인이었다. 그런데 아, 이제 오세요? 이제 오다이? 네 누구?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많이 취하셨나 봐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네가 누구 말이다. 도대체 여인은 자꾸만 어디로 이끌고 가는 것일까? 아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기고? 아저씨 댁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얼른 가세요. 한참 만에 도착한 그곳은 마치 환상인 듯 싶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걱정이 된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저씨를 찾아 나섰고. 아저요! 물속에서 누군가가 부른다며 자꾸만 들어가던 아저씨를 끌어내느라 한참을 실경이 쳐야 했는데. 형님! 맞으세요! 뭐하는 거예요? 저 따로 온 언덕한테 따로 오니까 한 1500m 가까이 오니까 분명 사문회장 따라왔어요. 술 먹고 요즘 오는 건 잘 모릅니다. 좀 과하면 실지가 겪어보면 그래 사무 따로 올라 큰 보 질렀는데 딱가 있긴 해. 1m 넘어 이쯤 딱 차부 있긴 해. 차부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길에 그래 내 혼자만 딱 채려가지고 환자 나와 보니까 생방법이 그건 없어져. 그리 내만 접근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마을 초등학교엔 교원대학을 막 졸업한 김두철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다. 여기 저 교장실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 저 교장실이 어느 쪽이죠? 예. 고맙습니다. 며칠 후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선생님 밤에 절대로 다니지 마세요.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한 말은 무슨 말일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 알겠습니다. 아이 자 그나저나 내 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저짝 못으로는 밤에 절대로 혼자서 댕기시면 안 됩니다. 처음 볼 일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보고 이 날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과 같이 오셔야 됩니다. 왜요? 큰일 났습니다. 전수에 또 사람이 빠져 죽었다 합니다. 급발요. 마을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떠돌고 있었다. 그때 하령 초등학교에 부임해 오셨던 새 선생님이 바로 이분. 지금은 서울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김두철 선생님이시다. 동네 사람들한테 귀신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처음 여기 지리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께서 곳곳에 귀신들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혼자 다니지 말려고 아주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겁이 났죠. 재리는 무언가에 홀린 얼굴로 자꾸만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같이 가이소. 이사!
빨아. 무슨 일이고? 희철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희철을 보는 순간 수희 아저씨의 기억 속에 떠오른 장소는 바로 희철이가 빠졌던 그 저수지였다. 아무도 아무도 없는겨. 아저씨는 젊은 여자가 못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소식으로 전해들었다. 달가귀신 나타났다! 예, 가시나야, 또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화장실 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요 녀석들 봐라, 요거. 아래 끝났으면 어서들 가야지 못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 귀신을 봤다 합니다. 참말입니다. 좀 아까 화장실에서 귀신은 무슨 귀신? 자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들 집어가. 자, 빨리. 옷장 집어 가야 된다. 그래. 참말이다. 이장님도 그 귀신한테 끌려갔다 죽을 뻔했다 하더라. 맞다. 우리 아주 봤단다. 시끄럽다. 안 그래도 무섭고 죽겠는데 귀신이 고만해라. 헛뜩 청소 가득할 장난만 치들. 아니 근데 잠깐만, 오줌 좀 빨리 갔다 온다. 사나운 번개에 전기마저 끊어져 버렸다. 이제 어둠에 잠긴 학교엔 사람이라곤 숙직을 맡은 김 선생뿐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까지 서류를 정리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교실까지 가서 출석부를 가지고 와야만 했다. 아이고, 내가 놀래핍네. 아저씨! 장난으로 해본 긴데 많이 놀래십니까? 아닙니다. 숙직할라 카마. 심심할 것 같다가. 카마, 가시지. 아, 예. 그 여자는 살리돌락하지. 구하긴 구해야겠는데. 7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뒤론 물이 어찌나 무섭든지 통 우려를 못 들어가겠는기라. 아, 그래. 어쩝니까? 죽는 사람 빤히 보면서 도망치다 아닙니까? 이 못난 놈이요. 그 뒤론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그 모습이 통 지워지질 않는다 이겁니다. 아, 시간도 늦었고 이제 가만 가봐야겠습니다. 아, 저 밤길인데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네, 안 사람이 기다린다 아닙니까? 가만 회의 시시사. 아, 예. 자, 그나저나 내 김 선생님께 말씀드리는데 저짝 못으로는 밤에 절대로 혼자서 댕기시면 안 됩니다. 아무 탈 없던 자전거 불이 나가며 체인마저 끊어지는 것이었다. 누구? 가자. 여기 하령리가 어디쯤이에요? 누가
아렵는데. 밤이 되니까 어디가 어딘지 더 모르겠네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무섭기도 하고. 그라이소. 벌써 다 왔네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들어갔다 가세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이고, 보소, 보소, 정신 차리소, 보소. 아니, 아저씨. 왈라코, 수고스럽구요.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젯밤에 그 여자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니 내사만 헛것을 본 모양입니다. 이라이. 사람이 양심이 찔리는 게 있지만 편히 못 사는 갑지. 수희 아저씨가 본 그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20년이 지난 요즘 하령리엔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도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버린 귀신. 어쩜 우리는 상상의 공간 한 구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